옷 입는 모양새부터 살아온 세월의 모양새까지 꼭 빼닮은 두 할머니가 있다. 1년 터울로 세상에 나와 평생을 함께했다. 쌍둥이 할머니 닮았네. 서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쌍둥이.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90이 다 되도록 좋은 친구다. 뒤 없으면 내 못한다. 내 없으면 뒤 못한다. 85 마을 최고령 어른.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말괄량이 소녀인 행순 할머니. 예나 지금이나 봉순 할머니 애타게 만드는 1등 공신이다. 어디가 아파? 다리가 아파가지고 대기도 못 하더라 아이가. 아이고, 예. 나도 아픈 중에 지금 웃음났다. 나이는 한 살 적어도 친구 위하는 마음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봉순 할머니. 뭐고 내가 나 살아. 너는 이래 좋은 친구 없나? 너무 달라는 길이네. 80년 세월 변치 않은 두 할머니의 우정. 그 속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. 아침 해 뜨기가 무섭게 달려오는 봉순 할머니가 오늘은 무슨 일인지 조금 늦는 모양이다. 한번 오는 것이 무슨 올 때 된다 보니. 밤에 잠잘 때 빼놓곤 하루 온종일 붙어 지낸 지도 벌써 10년. 역시나 오늘도 어김없다. 올 때 된다 본다 개뿐이. 두 사람 모두 자식들 대처로 내보내고 남편까지 떠나보낸 뒤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. 아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찌 발에 붙든지 건거였다. 돈을 갈 뻔하다. 어구 그런데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친구 만나러 오는 게 뭐 그리 급했는지 봉순 할머니 머리에 까치지까지 이고 왔다. 밥도 먹고 막 친구 집 놀러 오셔서 바쁘게 왔다. 밤에 어찌 잘 잤는가 먼저 나고 싶어서 걱정이 돼갖고 막 밥 띄웠다. 네가 뒤내라. 지난밤 무탈했는지 살피고 나서야 함께 아침밥을 뜨는 두 사람. 한 입 먹고 밥을 마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먹는 게 맛있나. 아. 간혹 자식들 오는 날 빼놓고는 늘 이렇게 함께 밥상에 앉는다. 어디가 다 먹어? 갈 길 바쁜 겨울 해마저 느긋해지는 농안기 시골 마을. 하지만 봉순 할머니 사전에 일 없이 노는 날이란 없다. 됐다, 가자. 좀 사살 가자. 에이구. 한번 지게도 지세요? 응? 일꾼이 지게 아니고 일 하나. 일꾼이 지게 아니고 뭐 어때나? 한 단어 일꾼인데. 나도 저래 걸으면 나도 지게 한 지어보면 솔로네.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게 봉순 할머니의 지론. 그 덕에 행순 할머니 목청 높일 일도 많단다. 같이 가자! 어디 보면 그래 이럴 적하노? 또 헛된 일 한다. 흔들면 말로 흔들어 보노. 봉순 할머니가 너무 건강한 게 문제라면 문제. 밉생이다. 왜요? 지금 늙어가 이게 당하나? 그만 놀아야 되지. 뭐 올라지 마라 니는. 내가 내려가 니가 처리라. 어? 밑에 좀 늘어줄래? 어. 그래요. 이게 올라오기 힘들어. 갈수록 거동이 불편한 행순 할머니와 달리 봉순 할머니는 여전히 끄떡없다. 하나 잡 뛰어줄게. 그 시작장에 있네. 시작도 이거.
이 비고 가라. 이거 힘이 좀 되네. 나이 84세에 혼자서 좋기 서마직이나 되는 땅을 일궈 7형제 자식들 먹을 식량을 다 장만해낼 정도다. 다른 욕심은 없어도 일 욕심 하나는 알아줘야 하는 봉순 할머니 덕에 행순 할머니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단다. 고마워라. 다 먼저 간다. 좀 해. 게다가 봉순 할머니 집엔 이미 해다 놓은 나무가 또 한 짐이라는데. 힘이 잘 나다. 지가 지금 뭔데? 나도 나무도 알 텐데. 이 아까부터 자꾸 듣고 치기 뭔데? 어떡? 안 깨보나? 깨보나? 행순 할머니 몫이었다. 네 일석 나온 내 뭐 줄래? 이런 거 좀 되지 뭐 주고? 이거 줄래? 정난 게 줄게. 그런 줄도 모르고 호통을 쳐댔으니. 이게 서서 노란이 그 내게 모란 들어가거든. 놀아 좋아. 아, 그 이게 뭔데 그거? 행순 할머니 담례로 토종닭 한 마리를 잡을 요량이다. 가라 가라 가라. 그런데 녀석들 눈치가 어찌나 빠른지 좀처럼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다. 설상가상. 순식간에 집 뒷산으로 달아나버린 닭. 결국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행순 할머니가 산으로 나섰는데. 마당에 풀어놓고 기른 닭이라 그런지 보통 날쌘 게 아니다. 이거 이러다 오늘 안에 잡을 수나 있을지 걱정인데. 바로 그때 지원군 등장! 지켜보던 옆집 이웃이 닭을 잡아챘다. 어디 안 들어가잖아. 손을 벌시면 이게 지가 어디에 잡히려고. 아니 놀래면 잘 못 잡아. 에이. 고기 중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 봉순 할머니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행순 할머니. 이거 살 깨놓고 뛰어가면 될 끼리. 그러면 통에 볼 들어가시면 되겠네. 힘쓰는 일이라면 몰라도 닭 잡는 솜씨는 행순 할머니가 한수위. 나는 그런 것도 못 잡아. 집에서도 저 그물그물 기가는 것도 못 잡는 거. 그래. 몰래. 닭 줘. 소주. 소주 가위라. 뭐야 된다. 이 좋은 안지를 먹는다. 그래. 그래. 쯤만 보내 놔봐이 됐다. 뭐 이럴걸래? 12살래. 12살. 응. 서로 금속금씩 건강하게 잘 살자. 아, 그래. 짱! 짱 해라! 짱! 아, 설마 좋다. 아이고, 소주 맛있다. 아따, 참 15태블 계산 오는 거지. 참 소주 맛있다. 아이고, 잘 강산이 8번 바뀌고도 남는 그 세월을 변치 않은 우정. 떨어지 못 산다 그리 앉아라. 몸을 가라고. 아이고 큰일 났지. 몸을 끼느라. 이렇게 좋아가 되나? 아이고. 몸은 너무 달라는 긴데. 막 손도 이래 잡는데 이래. 돌이켜보면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었다. 한 곳에 나갔고 그리 이 좋은데 내가 온 게 또 이 좋다고 따로 온다. 지 없으면 내 못 살아. 내 없으면 지 못 산다. 참 그런 말 잘하게 힘든다. 그 뭐 천상백필로 뭐 하늘에서 정리했다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.
내가 세이라고 앞에 아들 낳는 게 지도도 따라 아들 낳았지. 또 둘째도 딸 낳는 게도 지도 따라 딸 낳았지. 큰아들도 똥가. 딸도 저거 큰딸도 우리 딸도 똥가. 또 그 밑에도 또 똥가. 저 큰손지도 우리 손지랑 똥가. 또 저거 큰손녀도 우리 손녀랑 진손녀도 또 똥가. 그런 일 어딨노? 그건 도 이제 비날기고. 참말로 천사 그 재앙도 마련해서 시기도 그래 안 된다 이거. 말출락해도 이렇다 이러면. 다음 날 닷새마다 한 번 두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다. 그런데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다. 걱정된다. 주부가 집사. 할머니 추우시면 이거 하세요 이거. 뭐고? 제작진이 손난로를 건넸다. 뭐 먹는 기가? 응? 먹는 기가? 안 할래. 응. 뭔가 하면 따뜻하대요. 따뜻하다, 엄마. 지금은 안 따뜻한데. 가지마. 가지마. 이거 파스처럼 붙이는 거야. 아, 몸에다가. 뽕미 할머니 먹는 기가. 돼지고기 없는데 부지 그거 부지 돼지고기도 부지 아유 허리가 막혔나 어떻게 있어 나한테 아유 내가 입이 여기 안 넘어간다 이래 부지는 이래 한통 아이고 그만해. 팔순의 두 할머니가 함께 있을 땐 아직도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을 터뜨린다는 소녀들 같다. 이 배로가 그런 붙이라도 더 붙이지. 내 보고 왜 붙이라고? 이 뜨거운데 붙이 아울 들어가는. 보자. 그래 붙이는 거 못해. 그래도 이게 문제가. 바깥으로 손난로를 붙이고 외출 준비를 마친 두 사람. 자칫하다간 하루 한 번 오가는 버스 놓칠까 싶어 서둘러 정류장에 나섰다.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돼도 버스는 통 소식이 없다. 소식이 이래서 소식이 없다. 소식이서 못 살아. 이 다시다. 바깥이라 없으네. 아, 다시가 있네 지금. 그건 안 다시다. 이것도 나이롱 아닌데. 나이롱 애들 이거 다시 떼봐라. 나 손 한 개 다시 떼봐라. 떼봐라. 안 다시나? 저기 있어봐야 하지 뭐. 응? 저기 있어봐야 하지 뭐. 있어봐라 안 있어봐라. 이거는 군입하고 뭐 군을 그렇게 안 걸다 이거. 네 손. 나는 좀 저부터 괜찮아. 좀 젊게. 한 시간 남짓 고갯길 돌고 돌아 당도한 곳은 닷새마다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의령장. 금방에서 제일 크게 열리는 장이다.